이 종하고 틀린 거죠? 틀리지. 이거는 어디 산이에요? 그 사는 데는 얘들이 어디 거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도 이런 적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열대 지방에는 그 새들이 적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 새들이 다 예뻐요. 새는 네. 어떻게 이쁘냐면은 사람이 이쁘면은 저 쉽게 자면은 그 섬나라 그 거기 뭐라 하지? 하파민지? 이게 그쪽도 이렇게 뭐 그 말고 또 있는 거 섬나라가 해요. 새들이 하얀 새들이 흑새들 호주새가 많구나. 흔들 다 가라고. 안 되는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새들은 성격이 온순해. 그쪽은 온순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호주에서 때리 날라다니고 그런 새들이 굉장히 화려한데 우리가 잡아들고 해볼라고 가면 굉장히 갈갈해가지고 성격 때문에 좁은 공간에 키기 어려워요. 애완도 쓰는 데는 거기 보면 저기 있잖아. 여기 하리하고 있잖아. 이런 새들이 호주에 만나? 큰 거, 작은 거. 그걸 올렸어. 내 거를 만들어 놨어.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운영을 자꾸 신고 안 되지. 안 하니까. 고도하는 거. 그 양반이 지구라. 지금 애완동물이 지금 개나 고양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했었는데 우리 새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지 사람들이. 예. 왜 그러냐면 개나 고양이는 실내에서 키우게 좀 놀아놨다. 적합하지 않아. 못 키우게 하는 데가 많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수대에서는 개고양이 살 금지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워. 몰래 키우다 걸리면 혼나. 이사를 가든지 어떤 날 이사 가러 가라면 딴 데로 키우는 데가 아파트 딴 데로. 근데 아직까지 새 같으면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근데 10kg 정도 큰 거든지 막 그런 걸 갖다 놓으면 딱 저게 들어요. 그만해서 가끔 들어요. 걔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왜 바꿨냐면은 일반인들이 키우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병원비, 관리비가. 맞아요. 돈이 안 돼요. 경비적으로 가야 돼. 사람 마냥. 동물도 그거, 개나 고양이. 그렇죠. 얘들은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예방 접종을 계속 백신을 접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 떨어지잖아. 또 맞춰주면 그래서 얘도 좀 특이한 거나 한 4,500도 가는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개를 아마 키우려면은 일반 사람들 키우려면 지금 이제 정책이 이런 게 많은 게 꽃팔개예요 일반적으로. 그 뜻은 뭐냐면은 카페나 큰 데 이런 데서 살아, 이거요. 정식으로 허가된 데서. 네. 정식으로 허가된 데서 살려면은 가격이 10배 이상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제가 하려면 강아지 하나에 최소한 600 안 주고서 살 수도 없다고 해야 되지. 지금도 뭐 그래 정도 가니까. 네. 근데 그게 시장으로 나오면 10만원짜리 뿐이 안 돼. 개들이 예방 접종을 주고 다 책임을 지고. 네. 그 뭐. 15일이니까 원래는 예측적이었는데 법적으로 15일까지는 보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나머지 것들 원래는 두 달인데 15일 이후에 두 달이 되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 가면은 뭔 얘기더라고요. 일반인 15일이거든요. 약 효과가 15일이라면 또 15일이라면 45일이잖아. 그 동안에는 세금을 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많이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 새한테 갖다 대중을 하려고 그러니 아까 그 사람만 뭐 일주일 책임이 되냐 뭐냐 하잖아. 하루도 안 치고 책임 안 되냐. 네. 우리 예방접종을 안 해. 백신 안 해. 그럼 백신을 했기 때문에 백신을 잘못 맞춰서 병이 와서 죽을 수가 있잖아.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백신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종이 저기 없는 겁니다. 아, 그런 이유군요? 이거 괜히 책임진다고 하면 좋은 거나 다른 생명을. 이거 병이 있던지 생산하면은 지금 약하단 말이야. 그럼 팔을 내다 누가 사가, 그걸 안 사가지, 생산하는 거를. 안 사갈 거 아니야, 비리비리 하면. 한탄하던 뜻은 건강하다는 얘기야.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얘를 갖다가 사금쳐 죽일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숨겨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아니, 뭐,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떼고 어떻게 하라고. 가져가다가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요토 가지고 새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죽었다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뭘로? 그잖아. 맞아요. 그래서 만약 죽었다. 했을 때, 아직 가서 15일 이전에 죽었다. 그래서 그걸 죽는 걸 가지고서 병으로 죽었다. 병명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가지고 오면 돼. 고발을 하려면. 그 병원에서 얘는 무슨 병으로 죽은 거다. 사망 신고서 병원 원장한테 받아서. 네네. 다 지금 와서 법적으로 조수하게 되면 돈 물어줘야 되겠죠. 15일 이전에, 15일 이전에 넘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이게. 네. 그러면 예방 백신 자체도 15일이니까, 기간이. 네. 그 안에 와서 만약, 근데 그걸 받는다는 거는 희박한 게 뭐냐면은 병원, 그 동물병원 돈을 받아 먹지만은 그걸 안 주고 법적으로 간다고 안 주고. 언제 이제 알아서 법으로 가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 해주고. 진단을 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진단을 안 떼주고, 그냥, 가짜로 한 거로만. 그래서 그런 얘가 좀 있어, 있어. 분쟁이 생기지. 그렇겠죠. 얘도 뭐, 분쟁거리가 심각하잖아요? 얘도.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아. 근친.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어디서 가짜를 맞고 싸구려를 맞췄던 데 있을 때는 그냥 그 병이 와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 뭐 풍력에 뭐에 뭐 사구에 뭐 추석소 닭도 마찬가지고 또 좀 유전병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친 교배를 해갖고 근친 교배죠. 예. 약한 거 근친 교배 많이 많은. 근데 우리 새도 근친 교배가 나온 거는 판매하기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 고무라래 우리가 이제 보고 그리고 날개가 뒤틀어졌던지 다리가 뒤틀렸던지 아이야 그러던지 사갈 때 건강한 걸 가져가지 누구든지 건강한 걸 가져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 내가 건강하다고 팔았어 근데 불구자야 지금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애초에 무슨 지형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건 고무라 이거야. 그런 기억을 받았어. 근데 내가 정상이라고 팔았어. 정상적인 가격이. 손 갖다가 걸었을 때는 꼼짝도 물어줘야죠. 아무나 손아래자까지 해줘야죠. 거짓말을. 근데 실제로 기억을 갖다가 이게 이제 죽으니까 싸게 그냥 갖다 풀수있 풀수있게 가져갔어. 그건 안 되잖아. 정상이라고 사갔는데 그래 됐어. 그런데 그래서 문제. 그런 건 바깥 물어주지. 예, 예. 모르고 팔았어요. 그렇죠. 뭐, 사기라기는 저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 아, 그렇죠. 일부러 이제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몰래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많이 구매해주냐 하면 인터넷에. 인터넷 판매. 얘기는 블로그 판매. 나이, 뭐, 맞아요. 거기 뭐, 이름도 그 닉네임만 붙여서 왔다 갔다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이제, 걔들한테 맡겨. 200만 원짜리. 어차피 살을 팔아서 육 먹을 테니까 이걸 한 100만 원만 가져와. 그래서 팔아서 싸게 올려놔. 200만 원짜리 120에 올려놔. 아, 그렇지. 사진 찍어. 사진은 그게 안 보이잖아. 맞아요. 그럼 싸다고 그래서 사.
나중에 가기란 사람이 얘 빠져나가면 못할 방법이 없어. 전화 안 받으면 끝나고. 그렇겠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법적으로 문제를 하잖아. 만약 둘이 예. 보더라도 그럼 이 사람 찾았다 이거야. 그래도 안 돼. 야, 그러니까 너 120에 팔았잖아. 네가 본거한테 있는 거잖아. 그래? 네. 그래서 200만원 받지, 멀쩡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했던 개인이니까, 개인이니까. 나는 잘못 들은 게 뭐냐면, 난 영어 정말 정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게 안 통해. 그치?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은, 시비를 예. 걸으면은, 나한테 큰 타격을 주는 거지. 이건 반 구매되는 건 큰 아닌. 이미지가 이제 많이 손상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런 거 보고 싸다고 사는 사람들. 근데 싸게 샀으니까 나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생물을 그냥 싸다고 사는 사람이 어딨지? 좋은 걸 싸게 파는 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엄청 죽고 좋으면은 그걸 왜 싸게 팔아? 두 장 내놔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물건인데 이거는 알겠지. 내가 얼마큼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이제 평생이 되는 거지. 튼튼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얘 성격.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교육 얼마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되게 일반인들은 사는 사람들은 진짜 가격만 따라. 맞아요. 아, 그렇게 보잖아요. 가격과 뭐, 혼자가. 가격만 따지니까 안 되고, 가져갔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죽으면 뭐, 무슨, 보상받을 수도 없는 거. 그냥 나도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뭘로 죽였는지도 무슨 수가 알아. 그렇죠, 모르지. 가져가고, 하루아침에 또 죽으면. 굶겨 죽였는지, 패대기 쳤는지, 때려 죽인 거지, 아침에. 전혀 모르는 거야. 아유,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смотри, мама, она пытается к другому билету принести. А вот он уже. Смотри, мама, ты на голову. 3년. 줄 때네? 해보기는 싶은데 자신은 아직 없고 그러든지 한번 물리면 이제 급하고 이제 그다음 안 한다. 아빠 혼났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아빠 왔었잖아. 안내해 갈라 그러지. 안돼 안돼.
내려오세요. 안녕. 만져봐. 손 잡아. 손 잡아. 아니, 나한테 줘봐. 아가씨라고 만지고 할아버지 손 잡아. 엄마. 아! 만져봐. 아기 이쁘지? 가자,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같이 놀았다가 문 열어가지고 얘들이 나와가지고 목 밑으로 들어가서 간식 타고 소리가 나. 그럼 얘가 이걸 열 정도면 IQ 얼마나 높은 거야? 굉장히. 이거를 예.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 와서 들어. 이거를 예. 싹 들여서 떨어지잖아. 예. 발로다 여기를 같이 딱 잡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를 딱 두고 발로 잡고서 이거 머리를 댑니다. 이야.